이렇게 의료진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런 일이 몇 차례 일어났을 때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했더라면 이번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 현장을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응급실 침대에서 담요를 집어던지고 간호사에게 다가가 손찌검을 하려고 합니다. 말리는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기까지. 지난해 11월 만취한 경찰 간부 57살 정모 씨가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장면입니다. 지난해 7월 또 다른 응급실, 함께 대화하던 의사를 팔꿈치로 때리고 말리는 경비원에게 발길질까지 합니다. 같은 달엔 만취한 대학생이 철제 집기로 의사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각종 환자가 몰려드는 밤에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들은 폭행이나 폭언에 늘상 시달린다고 입을 모읍니다. 욕설을 포함해서 폭언이나 위협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없고요. 실제로 2016년 578건이었던 병원 응급실 내 폭행은 2017년 893건, 지난해엔 상반기에만 58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치자가 몰리는 연말 연시는 특히 고역입니다. 술자리를 많이 하시니까 대체로 오셨을 때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에서 의료진을 만나다 보니까. 강북 삼성병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글엔 하루 만에 13,000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곧 공표될 의사폭행 처벌 강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그 의미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